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면서 지붕 위로 겨우 몸을 피했던 황소들 가운데 일부가 오늘 구조됐습니다. 한 마리에 수백만 원씩 하는 황소는 농가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데 전남 구례에서는 마을 한 곳에서만 폐사한 소가 이미 수백 마리가 넘습니다. 이어서 KBC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붕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소의 뿔과 가슴을 119 소방대원이 조심스럽게 포박합니다. 크레인 줄이 500kg이 넘는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갑자기 풀리자 겨우 머리만 위태롭게 매달린 소의 몸통이 좌우로 크게 흔들립니다. 땅바닥에 내려온 소는 몸을 비틀어 보지만 일어날 만큼의 힘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소 한 마리를 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여 분. 여전히 상당수의 소들이 구조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삭 내려앉은 지붕에 몸이 낀 소와 주택 안으로 떨어진 소는 잔뜩 겁에 질린 채 몸을 떨고 있습니다. 현재 소 5마리가 올라가 있는 주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벽 곳곳에 지푸라기 잔해물들이 남아있는데 수해 당시 3m에 가까운 높이만큼 물이 차올랐던 걸 짐작해야 합니다. 취재진이 발견한 지붕 위에 소가 올라간 주택은 이 마을에서만 모두 네 채. 소 사육 도수가 한 1,400도. 지금 떠내려가서 보이지 않는 소도 있고 그리고 현재 남은 소가 내가 보기에는 한 20% 선 내외. 대부분 가축 재해 보험을 들지 않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16마리인데 한 마리도 못 찾았어. 나 혼자 살면서 모한 긴디. 나가 앉아 그러지가 대풀소. 이곳 구례군 양정마을 한 곳에서만 폐사한 소는 모두 수백 마리. 지하수를 이용해서 물을 먹이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폐사체가 빨리 조치가 돼야지만이 나중에 그 지하에 오염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 피해가 속출했지만 장비와 구조 인력이 부족한 탓에 방역과 소들을 모두 구출하기까지 며칠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